자, 오늘 살펴볼 이슈는 바로 미국의 기술주들 지금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더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계신 투자자분들도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애플, 구글, 뭐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정말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떨어지지 네.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뭔가 확고한 믿음 같은 게 있으셨을 텐데 네. 지금은 또 완전히 이런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맞습니다. 그 제가 지난주 방송 이제 아침 방송에서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이번 주에 많은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일정들이 있는 네네.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뭐 대표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 이제 메타. 네, 메타 같은 경우 어제 마이너스 거의 24%까지 급락을 네. 했습니다. 거의 지금 한 달 사이에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나고 네. 뭐 원래 이제 작년에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는 고점에서 이제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이제 $300였는데 지금 어제 이제 $100가 드디어 깨졌습니다. 아, 네.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내용 2분기에도 안 좋고 3분기에도 안 좋고 4분기에도 둔화가 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이 우려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네. 증시 관점에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네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이제 굵직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매물 소화가 끝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금리나 이제 연준에 대한 또 어떤 내용들이나 또 11월 되면 이제 중간 선거가 또 나오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집중이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이 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11월 중간 선거라든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이 빅테크들, 미국의 빅테크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미국의 빅테크들도 흔들리는 시장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테마나 어떤 쪽으로 방향 투자 설정의 힌트를 좀 얻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빅테크 기업의 하락에 대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광고 매출입니다. 그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광고주들에 대한 이제 지갑이 잘 안 열릴 것이다. 요 그렇죠. 우려감 때문에 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실적 양호한데 이제 급락한 것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부진하다. 그다음에 구글 알파벳이나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에 대한 수익이 좀 부진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구글의 이 CEO인 필립 시틀러 CBO죠. CEO가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CBO라고 필립 신들러라는 이 비즈니스 책임자 경우에는 네.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고의 많은 부분이 암호화폐나 보험이나 이런 대출에 대한 이런 금융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매출이 무시 못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광고주들이 지갑 열지 않는다면은 광고주들이 점점 이게 축소되고 이제 그 철수하는 움직임이 좀 포착된다. 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커머스 시장의 대표적인 두 주자가 있죠. 하나는 네이버, 하나는 카카오죠. 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커머스에 대한 광고 수익이 점진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오면서 주가도 많이 빠지고 이제 하는데 반면에 또 오히려 이제 또 괜찮은 상황인 그 광고 회사들도 많습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오늘 최선호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광고 쪽입니다. 네네.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좀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네,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뭐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이제는 성장의 시대에서 생존의 시대로 전환을 하게 된다. 네네. 네, 살아남는 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게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네. 네, 대표적인 회사들이 좀 나오는데 그 회사들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앞으로는 디지털 마케팅을 어떻게 잘 구현하고 발전을 시키느냐. 네, 요게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고 최근에는 에드테크라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에드테크가 뭐는 용어냐면 에드 광고, 그다음에 테크 기술. 네, 광고에 대한 부분을 기술과 접목을 해서 어떤 이제 고객들의 체험형에 대한 이런 마케팅을 많이 선보이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이제 뭐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오히려 이 광고에 대한 부분이 나쁘지 않다 이런 네네. 내용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도 넷플릭스 경우에도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컨텐츠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뭐 간판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환경을 만들어준다거나 체험을 하거나 학습을 하는 이런 형태로 마케팅이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회사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의 이 부진,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어쨌든 디지털 광고, 디지털 에드테크 광고들을 잘하는 이런 기업들, 디지털 마케팅 광고 섹터의 좋은 종목들을 한번 추려봐야 되겠는데 그럼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관련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종목들 마케팅하는 회사들 제가 뭐 세 개나 두 개를 뽑아온 게 아니라 일단 있는 그대로 다 한번 차트도 돌려보면서 네.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볼까요? 네, 네. 일단 차트를 먼저 보면 제일기획입니다. 네. 제일기획이 주가가 사실은 제일 뭐 탄탄하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네, 1% 상승하고 지금 주가가 안 밀리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 삼성 계열 이제 이 마케팅 회사인데 실적 성장 베이스가 가장 좋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또 재무 차트를 또 간단하게 보시면은 영업 이익 같은 경우가 매년 이제 좀 성장하고 있다. 늘어나네. 네, 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또 보실 수 있는 게 SMCNC고 요거 이제 브랜드 평가로 이제 제일기획 다음으로 좋게 평가를 받는 이 회사입니다. 네. SM 계열인데 이 회사는 보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성장이 좀 많이 둔화되고 있는데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미디어라는 회사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늘은 조정이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배경은 요거는 이제 KT 그룹이고 이제 넷플릭스 OTT 업체로 중간 광고에 대한 부분을 도입을 하고 광고 요금제 판매 대행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으로 최근에 주가 올랐는데 아무래도 여기 실적만 보시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구나 미래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가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OTT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OTT 쪽으로 또 보시면은 이번에는 KT를 봤으니까 SK 쪽은 이제 인크로스입니다. 네. 인크로스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고 OTT 광고 시장은 계속해서 넓혀진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나스미디어보다는 지금 주가가 이제 뭐 상대적으로 네,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지금 최근에서 네, 월봉을 보시면은 빨간불로 드디어 이제 반등을 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현대차 계열이죠. 이노션입니다.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일단은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 회사는 네, 이노션을 간단하게 보시기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네, 거래량이 거의 없고 네, 결국에는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용도 잘 없습니다. 뭐 리포트나 증권사 리포트나 기관 외국인도 이제 뭐 매수세나 이런 것들 전혀 없기 때문에 없네요. 저평가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이 지금 발전적인 게 없다 보니까 수급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되는 게 이 중소기업 이제 대기업이 아닌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그 중소형 기업입니다. 에코마케팅인데 이 회사도 오늘은 좀 뭐 시장 하락으로 빠질 수 있는데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디지털 마케팅을 가장 잘한다고 보는 에코마케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하는 게 자회사의 브랜드 런칭을 잘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킨다. 뭐 안다르라든지 데일리앤코, 뭐 침대라든지 뭐 예전에는 그 마사지기죠. 그렇죠. 클럭이라고 뭐 이런 마사지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계속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호 종목을 네. 마지막으로 꼽아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바로 공개를 하면은 제 선호주 제일 어떤 거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네, 그냥 제일기획. 간단하게 네, 제일 기획을 네. 보시면 되는데 주가도 지금 안 밀리고 있고 안 밀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실적은 발표했는데 보통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좋게 발표하면은 주가가 빠지는 경우 선반영되었다고 해서 빠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쵸. 이건 지금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야 돼. 왜 오를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면 3분기 영업이익은 931억으로 32% 가까이 성장한다. 근데 지금 광고 회사들이 다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30% 이상으로 성장을 한다. 네, 증권사 레포트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시중에 관심을 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목이 되고 있는데 요게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또 이제 보시면은 네. BTL이라나 이런 전시나 이벤트에 대한 이 비매체 마케팅, 그 다음에 리테일 분야에 대한 이런 실적이 증가한 것도 있고 실제로 올해 3분기까지 제일기획의 전체 실적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던 디지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케팅 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52%입니다. 이것을 잘 구현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삼성 계열이다 보니까 삼성닷컴에 있어서 이런 고객 관리에 대한 CRM, 네, 고객 관리 체계에 대한 CRM이라든지
디지털 체험이란 이런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잘 접목을 해서 매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기 다운 사이클인데도 불구하고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다. 네. 네, 이익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주가는 PER을 봤을 때 충분히 3만 원까지 이상 가도 무방한데 저평가 메리트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 측면에서도 아래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더라도 네, 여기 외국인 기관의 보유 수량도 점점 늘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일단은 시장이 뭐 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시장만 봤을 때는 침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 여전히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매수가는 24,000원대에서 조금 내려간다면 분할 매수까지도 접근해 보실 수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간단하게 종고점이 이제 얼마 해봐야 이제 26,000원대니까 뭐 거의 한 10% 정도 예상을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급등을 한다, 급등락을 좌우한다기보다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좋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거래량 터졌던 부분의 저가인 네, 23,300원, 네, 23,000원 정도로 잡으시면은 네, 일단은 매수가 대비했을 때 크게 부담이 없는 네, 손절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일 기획을 어쨌든 최선호주로 막 광고 마케팅 쪽에서 골라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 네네. 어쨌든 경기가 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광고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광고 마케팅 업종이 괜찮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네. 큰 시장에 대한 걱정이 네. 좀 있고 네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제일 큰 기업은 그래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저는 큰 기업이 살아남을 아까 전 에코 마케팅처럼 마케팅을 또 잘하는 회사들 디지털 마케팅의 강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남는 자가 잘한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지만 살아남는 자가 지금 강한 이런 기업이 될 수 있는데 제일 기획이나 이 디지털 마케팅을 어떻게 구현을 잘해서 고객들한테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느냐. 뭐 삼성닷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핸드폰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간다는 부분을 잘 구현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체험에 대한 부분 뭐 쿠팡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뭐 체험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은 어떻게 녹이느냐 네, 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결국엔 뭐 명품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처럼 이제 큰 회사가 성장한다기보다는 이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을 어떻게 구현을 해서 성과를 내느냐. 그다음에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네. 해외 매출도 이제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충분한 그런 덩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선호주로 일단은 강민 전문가는 제일기획 선정을 해주셨고 해외 쪽에서의 마케팅 광고 쪽의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퍼포먼스나 이런 작업들을 막 광고 마케팅 작업들을 잘하는 종목을 결국에는 우리가 선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앞으로 이게 치열해지고 더 힘들어질 광고 마케팅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몇 개 골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머선일이고 함께 강민 전문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